라벤더와 화이트 색을 준비합니다. 화이트로 붓전체에 묻히신 후 끝부분에 라벤더 색을 묻혀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이쁘게 그리시려고 하시지 말고요.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빨간과 초록을 준비해 주세요. 줄기를 그리겠습니다. 붓은 세필 사모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초록과 빨강은 보색 관계이므로 두 색을 혼합하면 검은색이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. 적절한 혼합을 통해서 그린을 더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기 위해서 노랑, 초록, 빨강 세 가지 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큰잎은 사호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노랑으로 꽃순슬도 그려주세요.
빨강, 노랑, 초록의 적절한 혼색을 통해서 브라운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린이 검정을 혼색해서 그린 검정으로 인맥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채점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